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탑 인류 보호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박미숙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과 보호과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강의가 사장님들께 많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네. 첫 번째 순서는 네, 분당 탑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시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정일 국장님부터 기초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정일 국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어제 그제도 좋았는데 황사가 되게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바람이 불어도 네, 가고 있는 네, 자랑스러운 애터미인이기에 오늘도 이 귀중한 이 주말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 4분기가 다 지났어요. 그쵸? 코로나와 함께 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4분기가 지나고 2, 4분기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했습니다. 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됐듯이, 예, 저희의 사업도 예, 코로나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소생의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 이 봄기운을 맞아서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기운으로 예, 새로운 에너지로 시작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항상 이제 작년 한해 저희가 어려운 시기 보내고 이제 코로나에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뀔 정도로 아마 코로나로 30년 시작될 변화가 2025년, 신년을 확 앞당길 정도로 굉장히 앞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10년째 내고 있는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이 팀도 2021년의 키워드를 예, 카우보이 나왔네요. 예, 카우보이가 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 어떤가요? 불안해 보이나요? 안정감이 있나요?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근데 그런 이런 위험한 이 카우보이 경제학 그대로 예, 위험한 시기가 모두 왔다 그러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의 등을 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대로 이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유통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는 저희의 삶의 전체를 바꿔놨다고 해도 불변이 아닌데,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요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다 깨부셔야겠다. 정답은 없다. 예, 그리고 내가 맞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시대에 아직도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무조건 고집하고 예, 고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가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고 회사는 반드시 출근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들을 깬게 바로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예, 지금도 적으로 수업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재택근무를 고수하겠다라는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한 어떠한 그 변화가 가장 심한 분야가 바로 소비. 를 하는 이런 쇼핑 분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게 되면은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뭐 대대적인 감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이 저물고 온라인으로 예, 쇼핑이 옮겨가는 커다란 유통의 트렌드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애터미 또한 거대한 유통의 물결에서 이 변화의 물결에 한 중간에 서 있는 그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애터미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때요. 너무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는 제가 10년 동안 너무 식상하게 잘 알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애터미라는 회사를 마치 남편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 이 뭣도 모르는 남자가 아, 정말 새로운 다단계를 마치 새로운 사업이라고 알고 착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열이면 여덟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애터미를 아직도 다단계라고 알고 있고 방판이라도 알고 있고 아줌마들이 그냥 물건 갖고 다니면서 파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줄 도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소비로 인해서 어떻게 자산화시키고 부자로 될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의 도구를 애터미가 어떻게 대안을 할수 있는가를 명백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도 얼마 전에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를 죽을 때까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사람들이 한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고 성장한다는 거에 거의 쓰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기 위해서 또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늘 물가상승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앞지르지 못, 소비를 해서 버는 노동비가 이러한 소비재들의 물가상승률을 앞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벌지만 늘 가난하게 사는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큰 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지금의 저희도 중년인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후에 50%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어떤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는 걸 보면 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요 그때 하면 늦어요. 70대, 80대 돼서 그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10년 전, 20년 전에 아이 틀을 어떻게든 바꿔서 내가 부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돈을 좀 모아야겠다, 노후 대책을 해야겠다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던 연세대 전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도 내가 살아보니 60세 이후가 정말 인생의 완숙이더라. 그래서 그때 정말 지혜도 꽃피게 되고 내가 살았던 경험이 그때서야 꽃을 피우게 되는데 건강이 이르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건강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 50부터,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도 술 마셔도 끄떡 없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60이 되면서부터 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관리는 그 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제에 대한 관리,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랑 저도 지금 밥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70,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정말 나보다 훨씬 더잘살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란 어떤 사업의 기회가 저희 남편한테 먼저 들어왔고, 저희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히 진행한 결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데이터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죠. 2018년, 2019년에 우리의 수입은 많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출은 계속적으로 한 7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한70% 정도가 버는 만큼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려면은 결국은 나가는 돈을 자산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차피 쓸 생필품을 우리는 어디론가에 유통해서 다 이제까지 소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슈퍼를 갔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이마트, 롯데마트를 다녔고, 이제는 쿠팡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디론가 우리는 어디론가 좀더 싸고 편리한 쪽이 있다면 늘 소비를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 소비를 어디서 이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면,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에 썼던 것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고 또더 좋으면서 나한테 이득까지 준다면 우리의 이웃이나 소비자한테 그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서 이 사업 설명을 경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소비자들 요새는 뭐 카다로그에 직접 표시해봐라 이것도 하는데요. 우리가 취급하는 애터미몰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을 한 60가지 정도 늘상 쓰는 제품들을 한번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떨까요? 쌀, 오늘도 드셨죠? 쌀, 생수, 커피, 뭐 고등어, 또뭐 과자류, 참기름, 김늘 먹는 겁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이 중에 하나 한개두개 정도는 드시지 않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거의 뭐 종합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 정도는 거의 지금 60, 70% 정도가 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있는 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면역을 위해서 비타민, 또간 건강을 위해서 뼈 건강을 위해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영양제 중에 내가 한두 개를 드시고 있다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뭐 헤어 바디 제품에서 칫솔 오늘 쓰셨을 거고,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제품들이 표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체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뭐 화장지, 물티슈, 주방세제, 세탁세제 무조건 쓰는 거죠. 어제 저 고무장갑이랑 수세미 샀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제품이고요. 생각 없이 썼던 거예요. 왜요? 어디 집 앞에 나가도 있고, 마트 가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도 있으니까 늘상 썼던 거예요. 하지만 늘상 쓰는 일상적인 이런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쓰는 소비자에서 그쳐질 거란 얘기죠. 애터미의 컨셉은 바로 이겁니다. 늘상 쓰는, 지금 제가 체크한 이 표에서 그 옆에 가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점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합하게 되면 거진 20만 포인트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20만 포인트가 12달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0만 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물론 이제까지 마트도 포인트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마트에서 저도 거의 롯데마트 한 10년 이용한 것 같은데요. 롯데마트에서 나저 10년 이용해줬더니 한 10만 원 정도 넣어줬다. 있나요? 만원 정도는 넣어줬다.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 포인트로 받았는데요. 글쎄요, 포인트로 제품을 마트에서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그 포인트 제도로 이득을 보긴 했으나, 아, 이게 참 가게에 보탬이 된다, 내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라고 캐시백 받아본 적은 아마 1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애터미의 컨셉은 바로 이겁니다. 늘상, 그냥 나가는 모든 제품에, 우리 회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애터미에서 파는 모든 제품에 PB가 없는 제품은 없게 하겠다. 하다못해 수세미 2,000원짜리에도 500PB라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죠. 왜 티끌모아 태산인 거는 애터미의 마케팅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게 2인 가족, 4인 가족이 있을 때는 별볼 일이 없을지 모르나 2인 가족, 4인 가족의 공유를 거쳐서 전 세계 수많은 가족들이 연결된다면 이 포인트는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서만 256만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애터미에서 약 6%에서 8% 환산받는다고 하면 연간 한 26만 원을 캐시백 받는다. 만약에 이게 10집만 연결되면은 2,500만 포인트네요. 그렇게 됐을 때또 캐시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제 드린 대로 이 쇼핑몰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뭐 맨날 롯데마트 다니던 사람 보고 이마트 오늘 가자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혀 생소했던 애터미마트로 바꿔보자라는 게 저희가 그래서 사업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면 애터미마트로 왜 사람들이 신규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가입만 시켜놓으면 다쓸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쓴대요. 엄청 답답한 얘기죠. 이렇게 습관을 체인지하는 건요. 저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본인 살을 빼는데도 안 돼요. 그왜안 돼요?
다 안다고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으면 살 빼지는 거 아는데도 그것도 못해요. 자기 살 빼는 것도. 그만큼 습관을 체인지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애터미는 소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롯데마트 가다 이마트 바꾸는 거를 아예 애터미 마트로 바꾸도록 해야 되고 그게 온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어디를 다녀도 애터미 마트가 있지 않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시중에 어디 나가면 카카오뱅크 간판 있나요? 예, 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소비하는 그 저력을 우리는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애터미 마트로 사람들이 바꾸게 한다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체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나서 앱 깔아주고 주문해주고 결제해주고 이 모든 방법이 습관을 붙일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원을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제품 비교 뭐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제품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딱 하나예요. 예, 왜 그러면 제가 신랑이 애터미를 가져왔을 때 다단계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은 좋으나 사업은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 다단계라는 고정관념이거든요. 애터미는 이미 다단계에 그 껍질을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고정관념은 그걸로 꽉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꽉차 있는 거에 그 부정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싫어하세요, 다단계를? 예,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예, 내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고, 예, 결국은 손해고 돈 버는 사람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건 그거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면, 첫 번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다단계는 불필요한 물건을 강제로 사재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애터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쿠팡과 이마트에서 구매하는 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품질마저 좋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려면 이러한 비교 차트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보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사용하고 복용했을 때 느끼는 힘이 정립됐을 때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품이 들어갔을 때 이런 비교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메가3를 볼게요. 오메가3를 보는 이유는 저희 제품이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싸서 오메가가 예, 참기름, 들기름 넣는 줄 알고 안 사드셨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예, 가격이 너무 싼게 걸림돌이더라고요. 이게 품질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예, 그분들은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이 상식적인 말을 믿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럴 때 가격이 싼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터미는 품질을 먼저 선택한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려야겠구나 해서 EPA, DHA 함량으로 오메가의 품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식약처 출신이신 스타마스터가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요. 본인이 이것 때문에 사업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정도 EPA, DHA 함량을 가지면 그분이 무슨 전문 용어로 뭐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그 오메가를 써야 되는데 본인이 공장까지 가서 확인하셨대잖아요. 공장 견학 갔을 때그 원료 그 통에 있는 그 번호, 제조 번호를, 그 원료 번호를 보고선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품질로 싸게 만든다는 걸 믿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EPA, DHA 함량을 보게 되면 애터미가 시중에 어느 제품이랑 견주어도 높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어떤가요? 한 달분으로 따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이 다른 곳에서 한 달분을 3만 원, 4만 원 주고 사 먹다가 애터미에서 세 달분을 19,200원에 사서 먹고,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복용 효과를 넣으셨다면,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주고, 먹고 어땠는지, 또 먹고 불편하신 게 어땠는지.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사업자분들, 이제 소비자들 후원하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을 피드백을 받아보냐 그랬더니 이제 해모임 들어갔는데 해모임 들어가서 너무 잠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한번 먹고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후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면 습관 바꿔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품을 회원가입해 놓으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해 놓으면은 알아서 우르르 쓰겠거니 그것도 정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회원가입시켜 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원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정말 생산성 있는 동그라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 가격 비교표에서 보여주잖아요. 제품의 마트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 본인이 어떻게 이득 볼수 있고 어떻게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우리 전문가 집단의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터미는 애터미몰에서 팔고 있는 450종 외에도 아자몰이라는 데서 기념 브랜드 삼성 세탁기, 위니아 딤채 뭐 이런 거다 들어와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데코라인 쇼파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다 그날 아자픽에 올라온 걸다 비교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아무리 싸도 68만 원 이렇더라고요. 근데 하나카드 할인까지 해갖고 제가 49만 2천 원에 샀거든요. 얼마나 싸요? 15만 원 정도 더 넘게 싼 거죠. 그래갖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자몰이 들어갔더니 더 비싸더래. 아니, 그 비싸면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제품이 3만 종이나 있는데 누가 다 사랬어요? 본인이 사고 싶은 게 비교해봐갖고 싸서 사기만 해도 그것만 옮겨줘서 현명한 소비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소비자들이 애터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 말이에요. 제품이 3만 가지 팔면 3만 가지 다 사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제품 비교를 하고 이렇게 네이버 최저가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걸 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혀져 있고 이 애터미 쇼핑몰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점수까지 있어갖고 어떠한 이득이 된다는 걸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 생필품 요새 제가 예전에 그 아자몰에서 고기 같은 건잘 샀는데 계란은 제가 보니까 비싸고 또 운반이 걱정돼서 안 샀거든요. 요새 계란값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막한 판에 막 9천 원씩 해요. 아자몰에서 유기농에서 무료 배송 받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사 먹는 거죠. 그런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우리 애터미 회원들한테는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아자몰에 들어가시면 책도 사실 수가 있고 꽃배달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해주기 이게 우리의 자녀가 애터미를 쓰게 만드는데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니까 진짜 카카오로 선물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뭐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던가 이런 것이 이벤트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애터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최근에 그 생일을 맞거나 뭐 행사가 있는 분들한테 뭐그 네네치킨 쿠폰,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쿠폰, 그다음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뭐 이런 거 쿠폰을 많이 드렸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카오에서 사는 선물 쿠폰이랑 똑같이 구매하면서 나는 점수라도 500점이라도 더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있죠.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왜 무시하시면 안 되냐면 내 습관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을 체인지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에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들이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다.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산다는 거는 애터미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데이터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애터미 10년의 성장이 말해주긴 하지만요. 그 유통업계 통틀어서 0.19%라는 경이적인 반품률이 애터미의 제품의 품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품이 100개, 1000개 중에 한 개가 반품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대부분 싸다고 해서 반품 안 하나요? 절대 안 그렇죠. 품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 쓸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한 재구매율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반품률을 보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다음에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에서도 여실없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자몰까지 해서 약 3만 가지의 제품을 애터미로 바꾸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족이 쓸수 있는 게 벌써 한 달이면 20만 포인트가 넘게 일어나죠.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적립된다라고 하면 약 60만 원 정도의 지출이 그 가정에서 있었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6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을 때, 근데 어떤가요? 본인이 나는 내 아이디로 30만 포인트를 내가 온전히 다 적립 포인트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으시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회원 가입하고 나서 한 1년 있다 나왔는데 머리는 이미 다 찼더라고요. 예, 제 아이디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 누군가가 벌써 나의 아이디로 예, 물건의 포인트를 다 정립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가 공유됩니다. 이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 티끌이라는 생각은 나만 소비할 때는 티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무한으로 나갔을 때는 그게 티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습관을 바꿔줬을 때그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애터미 마트로 바꿔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60만 정도의 제출을 하게 되면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A와 B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의 회원카드를 들어가서 회원을 그 하시다 보게 되면 뭐 쿠팡이나 습닷컴에 가입하는 거랑 가입의 경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는 한 가지 질문을 또 하죠. 예, 누구 소개 받고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누구 소개 받고 왔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 회사도 안 물어봅니다. 누구 추천인, 누구 회사. 예, 그 이유는 아무리 마켓컬리가 성장하고 예, 쿠팡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 본 소비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예, 쿠팡 마켓컬리 이용자가 되더라도 나의 이용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예, 당신의 회원으로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의 후원인 번호로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 바꿔서 물건을 쓰고 또이 사람들이 각각의 두 명만 본인의 아이디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두 명씩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 6만 원 받았던 캐시백이 또 13만 원을 늘어나고 이렇게 배가의 법칙으로 계속 캐시백을 늘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애터미가 소비를 자산으로 연결한 그러한 유통업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터미의 이러한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이고 다단계의 기법이거든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해 와서 예, 그렇지만 이게 무한 단계로 일어나지 이제까지 그 좋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 일단 제품값이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이러한 혜택을 얻으려면 일부러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해야 되고 또 요번 달은 살게 없는데도 꼭 사야 되는 유지비가 있고 이러한 다단계에 이러한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무한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거의 그냥 어려운 일인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대로 이렇게 무한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이 가입된 이 모든 동그라미가 피해자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경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니 밑으로 들어가냐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린 편견을 깨야 됩니다. 니 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니 밑으로 들어가면서 예, 쇼파 15만 원 싸게 사고 고등어 2만 원 싸게 샀는데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격 비교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동그라미 속에서 그냥 각자 저렴하게 경제적인 소비를 했음에 한거 자체가 그냥 만족이라고요. 예, 만족인데 이건 단지 연결 코드로 내려가서 예, 그동안 이제까지 잊지도 않았던 포인트를 서로 연결해서 공유되는 그 힘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았을 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게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소비를 자산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애터미 시스템대로 이루어지고 예, 마케팅 플랜에서는 예, 좌측의 그룹, 우측의 그룹으로 해서 이제 직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금 들어오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막연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단 우리 저번에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하루 만 포인트씩만 해보자. 예, 그 목표 제시해 주셨는데도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내가 다니는 월급 받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받는 회사의 목표라 그러면 그거 못할 영업사원 어디 있어요? 예, 하루 만 포인트 칫솔 두개 팔면 땡인데 예, 8천 원짜리 칫솔 어디 가서 두개세개못 팔아오겠냐고요. 예, 나가면은 무조건이죠. 그런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 포인트가 되건 아니면 그 목표를 가지고 아 내가 좌측에 나같이 한 달에 20만 포인트 써줄 4인 가족 한 8가족 만들어 보자. 또 우측에 8가족 만들어 보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인맥이 없다고요? 예, 그럼 두 집만 만드세요. 왼쪽에 한 집, 오른쪽에 한 집. 그럼 또 왼쪽에 한 집에 소개를 받아서 또두집 만들고. 예, 두 단계만 내려가면 8집 됩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뭐가 돼요? 예, 월 200만 원 받는 오토 판매사로서의 예, 구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 이러한 애터미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애터미의 주소를 보시게 되면 불과 한 2, 3년 전에 400만 명이었던 회원이 1,400만 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요? 어느 유튜브 봤더니 1,500만 명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1,50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애터미의 500만 명이란 소비자가 눈덩이가 이제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로 굴리고 있잖아요. 굴릴 때마다 300만씩 붙어. 작년에 중국 굴리고 인도 좀 굴렸더니 금방 1,000만 넘어갔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올해 2조 5천억 내지 3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앞에 얘기했던 김난도 교수의 이미 방향은 정해졌으니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애터미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애터미의 현 주소는 기하급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제가 요번 석세스 보면서 느꼈는데요. 한국의 직급자보다 해외 직급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 자체를 우리가 해외 글로벌로 눈을 돌려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 해외부터 뛰어야겠다. 또 그건 아니죠. 옆집부터 하시는 거예요. 옆집부터 하셔갖고 일단 아까 그 8명 목표 만들어 놓으시고 중국 가시고 인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소비자 그룹 내 기본 목표를 기본을 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소개소개로 중국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옆집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미리 비용 들여갖고 인도 가시고 중국 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로 애터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이미 검증받았다. 검증받았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셔라. 전 세계로 소비재를 뿌릴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60배 정도 글로벌 매출이 성장을 했고, 작년 올해 뭐 애터미가 받은 상은 뭐 수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요번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작년에 11위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 기업 순위로 이거 한국에 직접 판매 기업이 뭐 들어간 데가 없죠. 웅진코웨이가 6위에 링크되고 있으나 웅진코웨이는 직접 판매라기보다 방판에 가깝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애터미가 첫 진입을 한 건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2조 5천억, 6천억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뭐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스킨의 매출 뭐 7위권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그 다음 해한 2, 3년 후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허벌라이프인 4조 그 정도에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사업의 속도가 진행되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애터미는 결국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해모임과 6종 화장품으로 시작된 2009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10년의 역사가 제품의 품질로 입증이 된 거고요. 든든하게 애터미의 매출을 이러한 제품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모임의 역사나 이런 화장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애터미의 가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할 때 지금은 뭐 애터미가 좋고 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야, 한 번도 10년 동안 가격을 안 올린 회사가 있다면 그 좋은 회사니 나쁜 회사니 물어보세요. 착한 회사라 그러죠. 그런 착한 회사가 해서 발행하는 3만 가지의 제품이 있다면 너는 그 착한 회사에 착한 소비자로 기여할 수 있겠냐. 우리 공동의 구매로 소비자를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착한 기업이 있다라는 걸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아까의 해모임도 30%에서 60% 가격은 올리지 않고 늘어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아이크림 그리고 뭐 치약도 180에서 200으로 늘어났고 근데 가격은 변했나요? 10년 전에도 3,000원, 지금도 3,000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계속 품질은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회장님이 애초에 생각하셨던 아무리 회원제 마케팅이라 할 때에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다단계는 없다. 다단계도 유통의 한 본류가 아니냐. 그러려면 일단 소비자가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품질을 싸게 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 그첫 번째 혜택은 소비자한테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매출이 늘어나도요, 매출이 늘어나서 뭐 가입비 유지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에 투자하고 가격을 고정화시키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그 제품의 원산지 당기 백작약 이 원료값이 5배도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해모임 가격은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해모임 먹었던 사람이 만 명이면 지금은 10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소비자들이 더 풍족하게 같은 가격으로 먹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애터미의 기준입니다. 이런 회사 우린 도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은 안 하더라도 꼭 써야 됩니다. 사업은 안 하더라도 꼭 쓰게 이러한 기준을 얘기하면서 요새 젊은 친구들 뭐 비싸도 그 CEO가 이념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써주잖아요. 이거 설파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어떤 겉의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내실로 나눔을 하고 끊임없이 기부를 하는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의 어떠한 기록들은 데이터를 보시거나 유튜브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위기,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에 아주 탄력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애터미의 석세스 장면인데요. 그저께 저희 이제 4월달 석세스가 있었죠. 전 세계인들이 접속을 해서 코로나가 와서 12개 센터에, 12개 그 호텔에서 열리던 오프라인 세미나가 끊어지면서 저희 사업자들은 엄청 절망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 뭐가 탄생했어요? 글로벌 줌이 탄생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인들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장들이 마련하면서 애터미의 비전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터미가 지금 해외를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1년에 2개씩 진출하던 것이 지금 1년에 막 5개국씩 지금 온라인 오픈을 계속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애터미는 선방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해외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시면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마트 체인지를 하시는 거랬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거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안 하니까요. 회원가입을 하고도 물건을 안 써요.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쓰게 만들지를 않는다고요. 결단을 하고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저 집에서 2만 포인트는 내가 창출해야겠다. 5만 포인트는 창출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2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쓰게 만들면서 그 수당까지 들어가게 해주면 애터미의 이런 매력의 신압으로 점점 이제 헤어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의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애터미의 마케팅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 없다. 뭐와 똑같아요? 쿠팡과 똑같고 네이버와 똑같아요. 근데 요새 네이버 막 쿠팡이 애터미 막 따라하더라고요. 네이버도 무슨 네이버 페이인가 뭐 만들어서 4,900원 월 회원제 내면은 막더 적립시켜주고 막 혜택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구독자를 1,000만 명, 500만 명딱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월로 회비 주면은 더 적립시켜주고 혜택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원제 마케팅이지 뭐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역시 빠른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의 후원은 바이너리고 두 줄로 나가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이 1,000명의 회원이든 나로부터 연결된 하위 회원들이 무한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상한선. 지금 우리 임페리얼님들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중국을 진출하고 인도를 진출한다 해서 그분들의 매출에서 뭐 지장 뭐더 올라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봉사하고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임페리얼 자리에 와 보니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너무 많이 행복해서 진짜 애터미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도 뛰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상한선 미리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5천만 PB에서 일매출은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천만 PB 있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매칭해서 6만 원이라도 캐시백 되는 소비자 돼봐야겠다. 좀 지나시면 난한 달에 두 번을 한번 매칭시켜봐야지. 이렇게 본인이 소비자로서라도 그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이게 일매출에 맞는 목표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터미의 어떤 직급이나 승급 제도는 이러한 식으로 예, 반드시 첫 번째 판매사까지는 매출 구조로 가지만 그 다음 예, 팀장, 국장,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를 가게 되면 반드시 나와 같은 직급자를 양성을 해서 나와 같은 돈을 받게 해줄 때 나는 그 다음 승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천 가까이 받고 있는 스타마스터는 본인과 똑같은 그러한 스타마스터를 양성을 해야지 예, 본인은 월 3천이 되는 로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애터미의 모든 구조는 누구를 도와서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소비자 중에서요, 이렇게 함께 갈수 있는 그두 사람을 찾아내는 사업이에요. 예,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이에 숨어져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 중에서 예, 각각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명 정도의 소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 틈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그두 사람을 찾아서 예,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승급 플랜은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사업 설명이 짧더라고요. 40분 만에 마무리해달라는데 벌써 아까 영상 보고 4분 지났네요. 네, 5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많이 보는데 지금의 모든 세상은 플랫폼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뭐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고 카카오는 SNS 이거 아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돈도 팔고 물건도 다 팔아요. 다 팔아제껴요. 구독자 수 많은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요. 지금 뭐 쿠팡이 거대해지니까 신세계랑 네이버가 손잡았잖아요. 같이 팔아보자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부자 되는 거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아, 이건 애터미 플랫폼이네요. 근데 다른 플랫폼은 이 플랫폼 안으로만 돈이 쫙 쓸어 담잖아요. 근데 애터미 플랫폼은 아까 제가 애초에 얘기한 대로 반드시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지 너의 플랫폼으로 공유하겠다라는 그 후원인본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수익을 공유하게 되는 게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 한 7월 정도에 이 퍼스널 플랫폼이 오픈된다 그러는데요. 이 퍼스널 플랫폼을 진짜 미리 알고, 예, 이쁜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본인의 개인의 스펙, 개인의 사진들과 다 연결돼서, 예, 나의 20대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과 60대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이 다를 거고, 예, 주요 제품들이 다를 거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과 같은 애터미 몰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 이정의 몰. 아, 이정에는 건강기능식품 설명 잘하고 누구보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잘팔수 있다. 그럼 저는 그거 위주로 디스플레이 할 거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애터미 플랫폼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애터미 사업자 중에서 각각이 갖는 애터미 사업자에 따라서 개성을 갖춘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애터미 플랫폼의 그 잡지책에 나온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더알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예,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사상 초유의 혁신을 가져올 개인 온라인 비즈니스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상품을 따로 모아 개인 쇼핑몰을 구성할 수도 있고 Q&A 코너를 만들어서 사업자들의 궁금증이나 파트너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실시간 채팅 기능도 가능하고 홈쇼핑처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회원 여러분이 창업한 개인 기업의 홈페이지인 동시에 수많은 소비자와 파트너 사업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이 글만 읽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예, 여러분 어제 저희 라방으로 닭갈비 샀는데 이 라방 내가 한다는 거예요. 카톡 SNS로 보내갖고 야 모여 식구들 다 친정 시댁 다 모여 보세요. 네 오늘 저 애터미에서 나온 닭갈비 싸고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들을 자꾸 회사가 제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 가상으로 머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 우리도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생겨난다면 나뭐 해야 돼요?
나 스피치 전혀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스피치 잘할 파트너를 구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피치 연습을 하시던가 아니면 예쁜 사진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사진이라도 열심히 찍으셔갖고 블로그 만들 거 하시거나 뭔가 준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지금 애터미의 플랫폼은 애터미라는 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자의 퍼스널 플랫폼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거대한 플랫폼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지금 2021년에 가장 큰 키워드에 직구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클럽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애터미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그렇지만 회원가입은 가능한 나라들이 50여 개국이 있습니다. 뭐 방글라데시도 되고 남아공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남아공의 회원이 물건 쓰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예,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남아공에서 그럼 회원 가입하셔서 애터미 기업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회원이 칫솔이랑 이런 거 주문하게 되면 애터미에서 그거 가격, 세관 이런 거다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PB는 누가 받아요? 그 사람 소개한 내가 받아요. 이거 글로벌 무역 아니고 뭐예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은 다 애터미가 대행하고, 이제까지 우리 뭐 베트남이나 이런 거 물건 붙일래도 저기 우체국 가갖고서 보따리상처럼 막다 패키지해서 붙여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해도 50개국에 내가 누군가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원가입시키고 그 사람의 PB는 나한테 오면서 그러한 무역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저희한테 애터미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한 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른 시간 동안 물론 애터미의 사업 설명이랑 이러한 것들 많이 들어보시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작년이었고 올해였고 또 내년입니다. 이 저희한테 시작된 이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만들어진 시대지만 이 기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꼭 실천을 해서 이 실천에 해서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강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맞죠? 네, 오늘 들어보시면 정확히, 네, 역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분이 맞구나. 네,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큰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사님을 소개할 건데요. 다음 강사님은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외국인, 젊은 성공자, 로열 리더스. 네, 누굴까요? 네. 네. 분당탑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장일환 본부장님. 네, 조용히 나왔습니다. 계길 부탁드립니다. 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타마스터 장혜란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외국인 장혜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아주 꼼꼼하게 사업 설명해주신 우리 이정혜 샤르노즈 마스터님. 네, 저희 파트너십니다. 네, 저는 제가 행운하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애터미 비전을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한다면요. 어떤 의문을 가집니까? 네, 나는 과연 할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정혜 국장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정혜 국장님보다 말을 잘 못하는 장혜란도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네, 중국 사람. 네. 2008년도 때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 제가 했던 일이 애터미 하기 전에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출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제가 누구로부터 만났을까요? 네, 엄마로부터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사업이, 예, 그냥 우리 엄마가 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이런 화장품 팔고 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어머니 하세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업은 엄마 혼자뿐만 아니라 저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7월 1일에 전업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창기 애터미 사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것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애터미는요, 사업 방법은요, 천만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애터미, 그렇지만, 애터미의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거의 마음가짐이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그대로 했던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이 강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예. 아, 나 애터미 사업?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아, 이런 분들에게 아주 맞는, 예, 맞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요. 나오니까 어때요? 예. 일이 안 잡혀요. 할줄 모르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나가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부터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 저희 집이요. 전세집을 살고 있었는데, 마침, 네, 전세값을 올려달라. 자그마치 2천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2천만 원이라는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부동산 찾아서, 집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의 뒤를 따라가면서요, 제 스스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원데이 세미나 강의에서는 그나마, 예, 차마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느낌이 강아지가 뒤에서 밧줄, 누가 밧줄을 당기면서, 누가 앞에서 밧줄을 당기면서 제가 뭐 애완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돈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무엇을 했을까? 예, 뒤에 따라가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아, 그때 그 느낌이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애터미 사업밖에 저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나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행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제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애터미에 찰싹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저의 결단은 뭐냐면, 주변 정리예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애터미를 1위에 두자.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제가 애터미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는요, 32살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놀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거참 많을 거고, 시간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요, 정말 주변 정리를요, 아주 깔끔하게 해버렸어요. 제가 주변 정리하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빨랐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요. 저희 어머니는 2013년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주변 정리하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해서 하는 데까지는요, 거의 한 1년이란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석세스 세미나를 3번이나 펑크 내셨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일부러 그런가? 우리 엄마도요, 지금도 물어보면요,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그냥 아주 좋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배탈이 난 거예요. 장염, 그 없던 장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가시고 또 어떻게 해서 못 가시고 또 어떻게 못 가시고 그게요, 3번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세번 정도 안 가고 나니까요. 과연 이것이 하늘이 나를 보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꾸미는 게 아닌가? 이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애터미란 이 도구를 잡으신 거예요. 결단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리고 제가 나왔을 때, 예, 결단 속도가 또 빨라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2017년도 저희 동생도 예,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결단 속도는 더 빨랐어요. 2017년도 11월 30일까지 본인의 일본 대기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바로 이튿날인 12월 1일 날 애터미 사업하러 분당 탑센터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15일 후인 12월 16일부터 판매사 직급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애터미가 정말 이 결단 속도에 따라서 나의 속도가, 사업 속도가 달라지구나.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그 믿음이 나의 결단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도 더 빨리 당겨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동생의 수입 속도는요,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은요, 나오시게 되면 참 고민이 많으십니다. 아, 과연 우리 애터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 팀이 괜찮을까? 아, 이 스폰서가 괜찮을까? 이 스폰서 혹시 나그 빼먹으려고 꾸미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된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변희성 스폰서님께서요, 저한테 나는 너의 두 줄을 정말 설계를 아주 잘해서 쫙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 바본 줄 아나? 누구 바본 줄 아나? 두 줄? 애터미 다한줄 하더만. 왜 나한테는 두줄 한다고 얘기를 해? 내가 중국 사람이어서 무시하나? 나 모를까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한 그때가요,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 두줄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애터미에서 보시게 되면요, 다 그렇게, 예, 스폰서님을 믿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성공을 합니다. 스폰서님이 우리의 성공을요, 가장, 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믿으세요. 네. 그리고 믿어야만 재심 합력이 되고, 믿어야만 사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했을 때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시작을 하니까 결단을 했는데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네, 외국인이죠? 말귀도 못 알아듣죠? 정말 제가 말귀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면요, 잘안 믿으시는데,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솔직히 지금도요, 말귀 못 알아듣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근데 알아듣는 척 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했어요. 그리고요, 한국말을 하게 되면요, 벌써 이렇게 사투리나 이런 게 섞여가지고, 중국 사람이구나 하면서, 약간 외국 사람을 보는 그런 눈길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인맥이 없는 것도 또 특징이었고요. 네. 명단 작성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다섯 명 했어요. 네. 정말 다섯 명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명단은 있겠죠. 네. 명단은 있지만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친척 한 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요.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얘네들 다단계 한다고.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요, 너무 이 다섯 명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거지냐, 뭐그딴거 팔러 다니냐고, 한국에 와서 이런 거 가지고 돈벌수 있어? 제대로 일이나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눈길, 아이고, 뭐 성공하겠냐, 너네들이? 이런 눈길 있잖아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솔직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오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 무조건 내가 성공해서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을 하면서요.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막막하고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결단을 했을 때 이거 성공은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여기서 어떻게든 당당하게 서야 되겠고 아니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런데 또 현실을 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인맥도 없어 말도 잘 못해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다니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또 아쉬운 소리를 못 한대요. 맞죠? 예. 네. 그리고 누구한테가 얘기하면 다 그냥 알아. 애터미 뭐 요즘 누구누구도 하는데 뭐 요즘 다 하더라. 뭐다 쓰더라. 막 이러니까 그냥 어때요? 탁 시작하려고 하다가 앞길을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아이고 이정혜 국장님 저 얘기 들어보니까 애터미 비전 좋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앞에 장애물이 그냥 줄줄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성공은 해야 되겠고, 길은 막혀 있고. 근데 여기서요, 막혀 있으면 뚫어야 돼요. 우리 집에요, 그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그냥 냅둬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겠죠. 안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100% 뚫어야 되겠죠. 그걸 안 뚫고 그냥 냅둘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은 해야 돼. 근데 길은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뚫어야 돼? 그 뚫음이 뭘까요? 인맥이 없대요. 저한테 제일 문제는 인맥이 없어서 사람 어디 가서 만나려고 해도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 한가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방법은 뭘까? 모르는 사람 찾아가자 이거였어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면 인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폰서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3개월 딱 해보자. 3개월 사람을 알아가 보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뚫었어요. 근데요, 두달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찾아가는데도요, 사람들 잡상인 취급하고 그냥 보내고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달 동안 계속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이구 보기 짠하다 하시는 분 계시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자주 오네 와서 커피 한잔 드세요 이러면서 슬슬 알아간다는 거. 아, 뭘 알았냐면요. 사람은 호랑이가 아니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마음만 나누면 받아주구나. 그다음부터 길이 뚫리면서 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회원가입이 쫙 내려가는 거 보고요, 야, 세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대요. 그래서요, 이 계보도를 그냥 한 사람 가입하면 계보도 써놓고, 계보도 써놓고 해가지고요, 큰 종이 있죠. 달력종이 아시죠? 지하방에다가. 달력종이를 이렇게 지하방 문에다가 이제 딱 이제 밥 먹으면서 볼수 있는 곳. 허무하게 밥 먹어. 예, 네, 허무하게 밥 먹어. 그분들 찾아가서 제품 전달하고, 근데 정말 약속해 놓은 것처럼요, 제품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뚫은 거죠. 뚫어서 해냈어요. 그 중간에서 안광호 국장님 나오셨고, 그 중에서 박영찬 본부장님 나오셨고, 그 연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셨고, 그 연결로 울진에 장선호 국장님 나오시고, 여수에 또 우리 김수현 팀장님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한건 뭘까요? 사람이 없는데 뚫어냈다는 거예요. 못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요? 내가 애터미를 낮게 보면, 내가 애터미를, 아, 이건 비전보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그냥, 아, 이렇게 해야,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아쉬운 소리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큰 비전,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가는 이 애터미를 전하는데, 왜 아쉬운 소리라고 생각이 될까요? 마음만 바꿔보면요, 아주 당당해집니다. 말 못한다 그랬죠? 말 못하면,
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박예란 총장님의 강의를 사업 설명을 이렇게 아주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다 받아 적었어요. 이랬습니까? 이랬어요? 이것을요, 다 적었어요. 그걸 적고,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눈이 그냥 지진이 나더라고요. 30분 동안 제 사업 설명, 회사 소개부터 그대로요, 한거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못할 짓이거든요. 듣는 사람이 못할 짓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업 설명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근데요,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요, 머릿속으로 체계가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쏙쏙쏙쏙 뽑아내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노하우로, 애터미의 강의를 하게 되었고, 누구한테 리크루팅 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뚜렷이라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분명히 길은 있어요. 다 사람이 해낸 일이에요. 애터미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잡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뚫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문이, 다른 문이 한 문이 쫙 열리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막막했는데, 뚫으니까 새 문이 쫙 열리면서, 애터미?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돌파하라라는 생각을 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터미 사업이 정말 간단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성공의 8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성공의 8단계 처음에는 꿈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네. 저는요 꿈 목표 설정, 결의 결단을 알고 한게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를 진짜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서로 하게 그러니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목표 설정 하라고 할 때는 안 들리는데, 내가 급하니까, 내가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꿈이요, 내 혼자 생겨요. 간절함이요, 그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이 일을 정말 계속하면 너무나도 싫고, 이거를 그냥 잘라내고 싶어. 내가 뭐집 어떤 거 사고, 뭐 차를 어떤 거 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을요, 그냥 잘라내고 싶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밤에 치킨 배달하시고, 치킨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밤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빨리 남편을 퇴직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시중 돌고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예, 아줌마 들여놓고 살고 싶다. 이게 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간절해져야 돼요. 근데 간절은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막 간절했다가 또좀 지나다 보면요, 이 간절함이 슬슬 사라져요. 다시 각인하세요. 내가 사라진 것을요, 다시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그 간절함을요, 다시 한번 다 잡고,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세요. 그렇게 결단을 하다 보면요, 이것을 성공시켜주고, 나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그냥 마무리 딱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애터미예요. 애터미밖에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애터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정리를 싹 하게 돼요. 예. 애터미가 1위가 돼야 돼요. 저는 무조건 애터미가 1위가 되어야만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을 하자면 시스템에 참석을 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가 나오면 같이 후원도 해야 되고, 같이 앉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하시고, 1위에 두시라는 얘기를요, 거듭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결단을 했습니다. 꿈도 목표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제 초보 사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엇을 추천을 하냐면요. 에이코아를 추천을 합니다. 에이코아는요, 성공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에이코아 이 8가지를 하루에 계속, 이거 이 8가지를 계속 반복, 오늘 하루 8가지 하고, 내일 또 8가지 하고, 이 8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애터미의 일머리가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안 돼요. 앞에 두 개, 세 개는 좀 하고, 뒤에는 못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늘려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이콰를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개를요, 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한두 가지는요, 여섯, 일곱 가지는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는 잘안 돼요. 그리고 계속 X만 쳐. 계속 X만 쳐. 그건 뭘까요? 예,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아, 에이코아 하면 성공은 하는데, 하다 보면 요 에이코아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계속 X를 쳐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성공을 합니다. 하기 싫은 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거기에서 돌파가 또안 일어나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혼자 의지로 할 수는 있는데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책 읽기. 맞죠? 네.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잘안 돼. 내가 스스로. 핑계를 대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15분. 15분 안 읽었으면요, 읽었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15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보면요, 애터미는 정말로, 이 책을 읽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네트워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주 기초, 기본,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다져져서 사업에서 많이 부딪혀요. 네.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는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책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요, 여기는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 여기는 모르시는 분, 그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어떻게 막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왜? 가서 책 봐야 해결이 되거든. 내가 얘기하면 지적이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요, 같이 책을 읽으셔야 돼. 책 읽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막쭉 하다 보면, 나 혼자 할수 있는 거 있지만, 나 혼자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소비자 전달, 누구를 막 찾아가야 돼. 스폰서 상담을 해야 돼. 근데 스폰서님한테 전화하려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무엇을 하냐면요. 띠리링,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스폰서님 저 오늘 상담에 동그라미 치려고 전화했습니다. 하고 전화 끊는 분도 계세요. 예.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애터미는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예. 네.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만 잘 이루어 놓으면, 잘 맺어 놓으면요, 일이요, 잘 돼요. 예. 네. 항상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에이코아를요, 꾸준히 체크를 하시며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에이코아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인생 시나리오 이거 보셨죠? 예. 네. 인생 시나리오 예전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혹시? 이게 크게 안 되나 봐요. 그죠? 크게 안 되나 봐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예, 인생 시나리오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마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인생 시나리오 그 우리 어그그 인생 시나리오 부분만 있지만,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안에 예, 성공의 8단계, 그리고 에이코아 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회사에서도 요렇게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자세히 살피자면, 이건 성공의 8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 그리고 연락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상담하고, 복제하고. 예.
이거 큰 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실질적으로 애터미 일을 할 때는 에이코아를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코아 첫 번째가 책 읽기예요. VOD 시청이에요. 미팅 참석입니다. 제품 애용, STP, 예, 사업 설명, 그리고 소비자 전달, 스폰서 상담, 신뢰 쌓기. 여기를요,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애터미 사업,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딱 알리시면요. 요게 애터미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예.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질문이 안 나올 거예요. 요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요 사진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예, 요 모습 보이시나요? 혹시 장애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속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1일 때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예,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기, 이쁜 아기, 우리 홍찬우, 예, 태명, 토미를 낳았습니다. 예. 이 친구가, 7개월 때, 예, 제가 애터미 사업을 다시 전업하러,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7개월 때 모습입니다. 옷은 그때 요 옷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 저녁에 하는 영리더 그 미팅에도 참석을 했고요. 예,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아니면 바뀔까? 네, 나 지금 뚱뚱해져서 얼굴이 부어서 살이 쪄서 예,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의 사이즈에 맞는 옷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옷 구입을 해서 네, 정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강사 트레이닝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바뀌고 싶었어요. 내이 모습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정말 지금 현재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총장 가려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성공을 하려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더 높이 바라봐야 되고 분명히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에서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애터미라는 이 사업이요 여러분들을 바뀌게 하고요. 애터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뀌게 하고 애터미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바뀌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에서 꼭 바뀌어가는, 예,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글로벌 성공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간절함으로 뚫어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네, 다시 정신무장해서 간절함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주옥 같은 강의가 사장님들의 사업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